할 수 있으면 더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수능을 쳐봤는데 전날에 수면제를 5알 먹었습니다. 제가 수면 강박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1알 먹고 잠이 안 오니까 2알 먹고 또 안 오니까 3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5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눈 뜨니까 시험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한 거 다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칠수를 응시를 한 거예요. 재종반을 못 들어갔어요. 딱 한 달 다녔어요. 그것도 부산에 있는 대성학원. 아, 부산대서? 네네. 왜냐하면 어. 서울 갈 돈이 없으니까. 재수생은 6월, 9월 모의고사를 독학하면 못 쳐요. 전화해야 되는데 사고는 많이 없어. 어. 학원에서 다 그 TO를 가져가서 그렇지, 그렇지. 어. 못 해요. 맞아. 그래가지고 어. 육군은 그래도 재수생인데 봐야 되지 않겠냐. 어, 그래가지고 한 달만 다니려고 딱 갔어요. 아, 딱 부산? 가가지고 어. 했는데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독학기술학원이라고 그때 붐이 막 일었어요. 그렇지. 독학기술. 1년 학년도. 어. 독학기술학원을 딱 갔는데 어. 독서실이랑 가성 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 그것도 그래서 닿지? 네, 네, 그것도 닿지. 그래서 혼자서 결국 이끌고 수능을 봤고요. 성적 자체가 이제 2212 나와서 한양대 실내 건축을 입학을 했나요? 저성적으로는 사실 실내 건축학과를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 해가지고 어? 한 명을 뽑는, 정시로 뽑는 그게 있었어요. 자, 스카이는 일단 기균정 씨가? 없어요. 서성아는? 있습니다. 와, 한 명? 네네, 한 명. 몇 명 지원했죠 그때? 10명 가까이 지원했어요. 그 중에서 최고 성적이었던 거 아니야? 네네. 내신은 깎이고도 이것으로 붙었다고 하죠? 이때 학교를 다녔나요? 한 달 나갔거든요. 사실 미대 쪽이에요. 그렇지. 아예 사실은 감성이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도라고 있어요. 선을 에. 이제 긋는 게 있어요. 예예. 예. 그러면 선을 긋잖아요. 예예. 예. 그럼 200개를 꺼요. 200개요? 네. 어. 선을 직선으로 아름답게 꺼야 되는데 어. 이게 미술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이 선이 더러워. 교수님 다 오더니 서봐, 너는 집 가서 다시 해와야겠다. 그날 접었나요? 접었습니다. 제가 그 어. 다리가 좀 안 좋아요. 아, 어차피 수술도 받아야 되는데 어. 휴학을 하면서 수술도 받자 그래가지고 어. 수술을 받으러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휴학을 처리를 하고 근데 또 수능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결국 또 수능을 다시 보게 되고 이때 수능은 그러면 수술에서 회복하고 혼자 공부해서 봤나요? 이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황장애가 걸려요. 이때 사실 삼수에서 탈모 고황자 이거 사실 진짜 기본이거든요. 네, 이게 삼수 때부터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딱 말씀드리면 삼수 때 담배나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 없죠. 그래서 수능을 어찌어찌해서 봤는데 그 와중에 공황장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한두 달 정도 이제 10월, 11월. 아우, 그때 너무 결정적이다. 네, 그때 공황장애가 딱 와가지고 공황장애 약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처방을 받았는데 이게 피로시 약이라고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 시간 전에 그 약을 하나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알을 먹었죠. 효과가 없어요. 세 알을 먹었죠. 그 조금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알을 먹었죠. 그래서 다섯 알을 먹고 딱 영어 듣기 시험을 하는데 구름 위를 걷더라고. 과다복용은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멍해져요, 여러분들. 구름 위를 걷는다는 표현보다는 멍해집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와... 자, 지금 우원제가 아니라 오원제예요. 알력 다섯 봉지 먹었어요. 그 까먹었다네. 선방을 했네요, 그래도. 네, 3등급까지 그래. 떨어진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3수 때 그래도 국어가 3이 나왔는데 이 친구 다 2등급대로 선방을 하고. 자, 그런데 이 수능에서 지금 한양대 경영을 갔어요? 네네. 아, 이것도 기균으로 갔어요. 자, 몇 명 뽑았죠, 한양대 경영 기균? 그때 3명이 뽑았는데 4명이 지원한 거예요. 약간 빵꾸가 나긴 했네. 빵꾸가 났죠. 야, 거기서 예비 1번을 받았어요. 꼴등을 했네. 꼴등이죠, 그 중에서. 근데 다행히 한 명이 딴 데로 간 거예요. 와, 탔네 마차. 셔터 내렸죠. 가군이야, 나군이야. 나군. 그럼 가군으로 빠졌다는 거야. 다군으로 빠지지 마. 아마 가군 서강대도 기균을 쓰니까. 서강대 기균으로 네, 빠져. 서강 경영으로 빠졌겠다. 서강 경영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일단 경영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군대 생각이 들죠, 남자는. 남자는. 아, 그렇죠. 그때 사수 시작할 때. 제가 공익 신청을 운 좋게 붙은 거예요. 공익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로 들어갔나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발목 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쳤나요? 농구하다가 워커에 이렇게 돼가지고 워커 신고 농구하. 그것도 용인외고에서 거기 농구장에서? 네네. 거기 강당. 네네. 강당에서 하다가 탁 삐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꼬였죠. 그 공익 중에 본 거야 그러면? 아니요. 사수 때 끝나고 공익을 가기로. 그래 사수 수능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공부가? 사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는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번째 나도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피드백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왜 내가 수능이 망했을까? 고3 때 왜 망했지? 재수 때 왜 망했지? 삼수 때 왜 망했지?를 전부 다 해가지고 그 결정체를 사수에 쏟아부은 거죠. 개인 어떤 실패 사례를 갖다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접목을 시켰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사수 때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근데 이때 사수 때 우울증이 좀 많이 심해집니다.
가수 우울증.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우울까지 가는군요. 네네. 이게 조울증이었거든요. 조울증이 가면 사람이 지쳐요. 몸이 못 따라가. 근데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양대 경영학과를 딱 갔는데 대형과다 보니까 대형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딱 문을 열었어요. 강당문을 딱 열었고 제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 중앙인 거예요. 올라오는구나. 개인 기피랑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와 이거는 못 듣겠다 하고 문 닫고 나갔거든요. 그 강의를 박차고? 네네. 그래서 OLF가 떴어요. 그 학기가? 그 학기에 도저히 학교를 못 나가겠더라고. 이게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감을 가고 보고 결국 성적은 사실은 가장 잘 본? 네네 가장 잘 본 국어하고 수학 1등급이 떴어요? 제가 사실 이 수능 점수를 못 받았으면은 유튜브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이때가 국어 한 개, 수학 한 개, 그리고 사탐 2인데 저게 한 개씩 틀렸어요. 자 근데 50, 51컵 나오면서 네네. 저게 이제 제 5수 수능인 거죠 여러분들. 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스카이 정시까지 간다! 고대 공문이 적정 있던 거예요. 고대 간호학과? 영어 교육학과? 근데 영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국어공문학과. 고대를 가고 싶은 마음에 저 나군에다 고대할 때 국어 국문을 썼어요. 네네. 이게 국어 국문이 그에 터진 거예요. 네. 예비를 3번인가 4번을 받았는데 어? 한 명도 안 돌더라고요. 하위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하위과들이 네네. 생각을 해보면 고대 할 게 다른데 성성한 경영을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안 돌지. 안 돌죠. 붙으면 무조건 고대 간단 말인데. 그렇죠. 아 그러면서 날라가고 이제 가고는 뭐 서울대 질렀습니다만. 네네 서울대 철학과를 넣었는데. 질르기만 했죠. 아, 질르기만 했죠. 고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는데 18에서. 그렇죠. 와 이렇게 희비가 교차되면서.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재수 3수 때 사실상 운이 좋아가지고 붙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비교적 썼으니까. 네, 그리고 네. 4수 때는 뭐 실력은 저는 만족해요. 아니 그럼 잘 맞지. 뭐 운이 없어서 못 붙은 경우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4수 수능까지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이제 그 통안에 이제 네네. 0.2 수능이 시작되는데 네. 어떤 느낌? 5, 6, 7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네. 여러분들 이게 문과가 5수 이상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왜 몰라? 이게 철학과가 돼요. 그렇지. 바라봐. 네. 정세를 살피고. 네. 굳이 공부라기보다는? 네. 공부보다는 네. 아, 전체적인 이제 각을 보거든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구석 박사야. 네, 나는 왜 존재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요. 샤르트르부터 간다는 거죠? 네 3월부터 비트겐슈타인이나 뭐 쇼펜하우어 뭐 이런 거 전부 다 제 내 밑이다. 육수겐슈타인. 네네. 네. 진짜 정신병이 심했을 텐데 예예. 약 먹고 항상 노트를 적었어요. 이거 그야말로 조커네. 그 노트가 집에 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 노트 내용을 딱 보면은 사람은 방향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방향성이 그래프면은 2차원인가 3차원인가 뭐 이상한 소리를 존나 해놔요. 아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알겠어 알겠어 내가 찾아서. 이상한 종이를 그렇게 해놓고 어. 공부를 안 하고. 어. 근데 공익을 다니니까 공부 시간을 조금 주셨어요 공무원부터. 5수부터 공익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수능 신나기 쉽지가 않죠. 네, 출퇴근이니까 네. 그래도 밤에 7시부터 11시 그거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육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목만 보고 나온 이유는 못 견뎠나요? 그 그게 아니고 네. 5수 때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그때부터 학벌에 대한 집착이 조금 이게 학벌에 대한 집착이 심하시면요 정신병에 걸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때부터 든 생각이 아 나는 이번에 수능을 딱 쳤을 때 서울대 고려대 경영 아니면 안 가겠다 하위과도 안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능장에 들어갔고 국어를 치고 나왔는데 어. 수학을 두 개 이상을 무조건 틀렸어요. 아 이걸 못 맞춘다. 네네. 어. 그래서 못 맞추기 때문에 까지 봐서 미련을 남기는 것보다는 다 떨치고 나가겠다. 그때 저는 배운 게 많습니다. 딱 나갈 때 수능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갈 때 애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열심히 하는지 와... 그거를 내 눈으로 딱 보고 나온 거죠. 와... 순간이탈자인데 저는 수능을 여러 번 봤으니까 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딱 수능장을 나왔는데 그 얘기가 딱 있었어요. 수능장을 딱 나왔는데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구나. 어...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구나. 어... 그거를 그때 깨달았죠. 어... 그때 깨닫고 근데 어차피 공익 1년 더 남았으니까 네. 할 수 있으면 더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수능을 쳐봤는데 네. 그 전날에 수면제를 5알 먹었습니다. 제가 수면 강박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면제 내성이 좀 심해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는데 수면제를 이제 1알 먹고 잠이 안 오니까 2알 먹고 또 안 오니까 3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5알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눈 뜨니까 시험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죠. 공부한 거 다 해보지도 못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칠수를 응시를 한 거예요.
칠수 응시를 했는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지금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뒤는 사실은 그냥 왜 칠수생이 아니냐 이러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오수 육수 때는 저 깨달음이 있었어요. 수능을 오수 육수를 했기 때문에 네. 학벌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났고 네네. 그리고 제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더 진로를 찾기 시작했고. 네네. 아, 그럼 유튜브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육수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예예. 예.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아 수능이나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능이나 볼까? 네. 근데 그거를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예. 근데 애들이 팩폭을 날리더라. 네 그렇게 해놓고 또 수능 보는 걸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때 깨달았죠. 예. 아 내가 회피하고 있었구나. 중독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걸 끊고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는데 그게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트위치에서 한 두 달간 방송을 했습니다. 평균 시청자가 1.2명이었는데 혼자서 벽 보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두 달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쭉 따라와 보니까 말을 그래도 굉장히 잘해요. 아 그때가 조금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 연습이? 네네.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올려야겠다 이런 예.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동시송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윤이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기 네네.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본인이 입시 기간 동안 들었던 인강 선생님 있을까요? 저는 인강을 국어는 안 들었어요. 국어는 제가 신념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본인만의 공부법이 다 다르다. 아 국어의 문법은? 왜냐면은 제가 국어 인강을 사실 아예 안 들은 건 아니고 예? 한 분씩 거를 들었는데 네? 가르치는 게 각자 달라요. 제가 수학은 정승재 선생님 걸 들었거든요. 수학은 당금질? 네네. 네? 근데 정승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는 그거는 가르침이 아니다. 네. 하나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국어 인강을 딱 보니까 가르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비하거나 비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제 생각은 그치? 국어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고 네. 독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문학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학을 틀리면 네. 공부를 안 하신 거다. 세다. 근데 네. 이 친구 여러분들 그 알겠지만 사수 때 또 국어 하나 틀렸죠. 문학을 틀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문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문제가 잘못됐잖아요. 예. 문제가 잘못되면 이의를 받아야 돼요. 오답 노트를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전혀 이상한 말에서 정답이 나오는구나. 아예 얼토당토 않은 말에서 문답이 정답이 나오죠. 정답이 네. 그 선지를 무조건 옳지 않은 것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양대 경영학과 몇 학년이죠? 예, 이제 2학년 넘어갑니다. 향후 2, 3, 4. 윤석열 졸업 뒤의 미래, 어떤 행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증권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것도 유선형 방식인가요? 아니요, 근데 증권 너무 따라가! 증권까지 따라가면 안 돼! 증권사를 입사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걸고 투자를 하겠다. 개인 어떤 투자 회사를 네, 만들겠다? 투자 회사를 만들겠다. 한국의 BNF가 되겠다. 그럼 본인의 최근 투자 중에 네네. 조금 얻었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근데 단타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단타가 사실은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네. 내가 여기서 3%를 먹고 저기서 5%를 먹고 와서 다시 3%를 먹으면 대박이잖아요. 그렇지 갔다 오는 건데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6개월 뒤에 10% 먹느니 지금 5% 먹고 5% 먹으면 10%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싶다는 거 빨리 먹고 싶죠. 마음이 급한 거야.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기회비용이에요 전부 다. 내가 이걸 들고 있음으로써 이걸 못 샀기 때문에 수익을 못 냈다. 빨리 박는 거야 그냥? 네, 빨리 움직인다. 그렇기 위해서는 급등주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VI가 걸리거든요.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요 VI를 이제 다 들어가요. 나중에 또 물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이 많죠. 생각 말고 안 돼. 아니, 손실 그걸 경험하고 단단히 쌓여가나요? 그거를 여러분들 교육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비라고요? 네. 원래 그런 말 있습니다. 어떤 말 있죠? 깡통은 세 번 차야지 주식을 시작한다. 깡통은 세 번 차여야 주식을 시작한다. 네네. 아, 윤깡통씨. 일단 비트코인도 손을 댔었나요? 네, 비트코인도 했었죠. 비트코인 좀 먹었어요? 비트코인은 좀 먹었어요. 제가 그때 생활비가 20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그 8만 원을 비트코인에 넣어서 그걸 8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으아! 단타를 쳐가지고. 와! 그때 느낀 게 나는 되는 놈이다. 됐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비트코인 규제가 탁 떨어져요. 그때 롤하고 있었거든요. 게임이 끝나고 켰는데 빌린 돈이 사라져 있어.
이게 참 역사가. 근데 이게... 결국 수익을 벌어도 결국 잃는 게 정말 많은 주식으로 손실을 본 분들이 내가 얻었던 기업을 바탕으로 더 갈려다 보니까 손실을 봤다란 전 사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주위에 너무 많더라고요. 예? 한국은 테마주의 나라예요, 솔직히 말하면. 테마주의 나라다. 네, 테마주의 나라예요. 근데 아. 그 기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야. 저는 그걸 정승재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이거 담금주 선생님한테 배운다고요? 네, 그때부터 쭉 이어진 거죠. 그때 배웠던 어떤 수학적 깨달음이 네, 수학적 깨달음이 네. 지금까지 연결이 돼. 그래서 본인이 경영학과하고 네네 또 월스트리트에 가겠다. 제 꿈입니다. 월스트리트요? 네네. 아 남자 유선형인데 어제 최종적인 목표는 그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아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섭 친구가 어쨌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달려왔고 여러분들한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N수생이 어떻게 보면 또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유튜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네네. 정말 멋지게 저희가 뭔가 좀 잘 됐을 때 그만큼 또 희망을 들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섭 친구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벌써 사실 1시간 20분이 흘렀습니다. 와 시간 금방 가지. 네네. N수를 고민하는 지금 현재의 수험생들에게 본인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육수를 하고 나가지고 요즘 전문직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사실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 수능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네. 봤을 때 전문직이든 교수든 나이를 봅니다. 본인은 그걸 느꼈던 경험담이 있을까요? 친구들 인터뷰를 따면서 많이 느꼈죠. 아 주변의 취직이라든가 네, 전문직 쪽으로 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어떤 면접이나 네. 서류 과정에서 내 나이 1년 소모에 대해서 네네 1년 소모에 대해가지고 실제 N수를 한 친구로서 여러분들 되게 정성어린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이섭 친구와 인터뷰는 조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저런 또 궁금하신 얘기가 있으면은 댓글로 받고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고수이야 이게 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외대부고 4등급 서울대 친구 비웃어 계속 괜찮죠? 나보다 키는 20cm 커 이거 참 남재 속인데 재수하고 삼수했는데 우리 스타일이에요?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화내면 뒷끝장난 아냐 적어도 2주는 가니까 넌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